유엔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의해 야기된 정신건강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심리적 파장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슬프거나 지루하거나 걱정된다를 말을 하며 의사들은 이런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위태롭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잘 지내려면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일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또한 정신적인 긴장감으로 다가옵니다. 일선의 의료 종사자들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처해야 하며 항상 자신이 다음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며 피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트라우마를 정부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나가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모든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의 질량의 실력 차이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살라 그러면 오늘날 이 사회를 사는 방법을 아는 실력이 있어야 돼. 절대 어려움이 안 와. 어떻게 했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사회에 사는 실력이 모자란다. 모자라니까 어떤 일이 오는데 내가 그 달라들었어도 어떻게 달라들었느냐가 이 질이 다르다 이 말이죠. 환자가 왔으니까 무조건 투입하는 게 있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환자를 연구하면서 앞으로의 뭔가를 이렇게 대처하기 위해서 연구하며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왜 일이 어려우냐 이거 아니라도 굉장히 어려웁니다. 왜 어려우냐면 돈 벌어가 먹고 살라고 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직분에 맞게끔 거기에 가고 있지 않아요. 의사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의사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아요. 의사나 간호사는 돈이라도 좀 많이 주지. 극한 일을 하면서도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들이고 간호사들이에요. 그러니 이걸 불만하면 안 되는 거죠. 사회가 우리가 대접받은 만큼 또 우리를 귀하게 여겼던 만큼 오늘날 당신들이 할 일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못 하고 있다면 분명히 너한테 그 일을 일감을 몰아가 갖고 올 거다. 요번에 터지는 거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일을 못 하고 있으면 시간을 없애면서 무언가를 사회 혜택을 보고 있다면 혜택 본 만큼 내 할 일을 못 하면 정확하게 일감 몰아가 가져옵니다. 그때는 투덜거려요. 이 자연의 운행은 신의 운행의 법칙이라는 게 0.1mm도 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과학은 인자부터 하나하나 발견해서 이렇다라고 증명해 나가는 거지만 신의 운행의 법칙은 항상 지금 이 우주 속에 일어나고 있다. 지구촌에도 일어나고 있고 0.1mm도 안 틀립니다. 이걸 설명을 누가 뭔 하면서 지금 이때까지 왔기 때문에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신이 뭔지도 모르고 부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알고 부정하면 괜찮아요. 근데 모르고 부정을 해. 그래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지금 신의 운행의 법칙으로 지금 우주가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오니까 누가 어려워요? 당하는 사람이 지금 어려운 거죠. 근데 아무리 감질러도 니만큼 안 어려워요. 감질은 네가 어려운 거지. 왜 왔을까? 이거를 내 공부로 가져가야 돼요. 내 공부로 가져가지 않으면 네 어려움은 안 풀립니다. 의사가 됐든 간호사 됐든 청소부가 됐든 네 어려움이 왔다면 분명히 네한테서부터 찾아야 돼. 네가 평소에 나태했던 것지.
네가 나태해가지고 네 할 일을 못 낸 게 있다면 그만한 일거리를 줘요. 이걸 모르고 하는 사람은 힘들고 알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길을 찾습니다. 그래야 영웅이 되죠. 요거 차이지. 우리가 아이들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고 안 힘든 사람 있어요? 우리가 사회 불감증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회를 팽개쳤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혼란 속에 빠지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우리 아이들도 팽개쳐갖고 놔두다가 보니까 지금 애들이 어려워하는 일이 온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와든 와요. 그러면 우리가 뭐 안이하게 지냈다면 분명히 한번 크게 지금 뭐가 오죠. 뭐 환자들은 뭐 안 혼란스럽고 의사는 안 혼란스럽고 지금 이 사회는 안 혼란스럽고 여기에 정상적으로 와도 될 분들이 왜 이리가 마스크를 써가며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 다 기압받는 거거든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연에서 기압받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뭐 하고 있냐 이거지. 뭐 하고 있냐. 그리고 너희들이 입에서 뱉는 말을 지금 닫으라고 마스크를 끼웠는데 바이러스 안 들어오라고 끼웠는 줄 알아. 사람이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저는 바이러스 안 오라고 지금 닫아놓은 것 같지만 마스크를 끼고 뭐 그래 말이 많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쫙 이렇게 채워놓은 거잖아요. 지금 요렇게 꾸며놔야 되는가? 그거는 아니더라도 말 좀 줄여라. 에? 말을 줄이라는 이 마스크 낀 거는 쓸데없는 말을 좀 줄이라는 경고입니다. 요걸 끼야만 바이러스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 바이러스 안 오르려 그러면 바이러스 없는 데 가면 돼요. 근데 안 보이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절대 바이러스 글로 안 갑니다. 네? 바이러스는 지금 어디 돌아다니는지 잘 봐요. 구질구질한 데 돌아다녀요. 구질구질한 데 모이는 데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바이러스가 분명히 갑니다. 거기서 같이 놀다가 보니까 나도 때묻어 오는 거예요. 아주 맑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바이러스가 온다고? 택도 없는 소리야. 사람은 끼리끼리 놀고 균도 끼리끼리 그 찾아가는 거예요. 응? 이런 그러니까 환경들, 우리 사는 환경을 바꿔야지. 이 지금 사회에 일어난 것들을 전부 다 한번 이거 정리를 한번 해봐요. 헤매는 사람들이 가갖고 오글오글하고 막 익하면 그 바이러스 와요. 누가 한 개 가져가도 석기가 온다니까. 우리가 좋아갖고 막 이런데 바이러스 안 와요.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자리 찾아갑니다. 그러면 다단계 와갖고 욕심내고 막 다단계 해물락하다가 바이러스 갖고 온 놈도 모르고 지금 걸리고 있는 거라. 뭐 이런 식으로의 모든 것들이 이제 탁한 바이러스는 탁한 쪽에서 움직입니다. 이런 걸 피하라는 거죠. 우순간에 좀 피해라. 피하고 우리 그 좀 모질에는 실력 갖추기 위해서 정법 좀 들어라 그래요. 정법 들으면 좋아 죽겠는데 바이러스 지가 온다고? 좋은 데는 안 와요. 근데 뭔가가 우울하고 막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내한테 글마가 온다니까. 누구한테 싣고 와도 와. 근데 요새 애국에 보면은 전부 다 노는 게 막 그렇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많이 움직이죠. 노는 문화도 바꿔야 되고, 하는 행동이 사람으로 성장을 했으면 사람답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바이러스가 안 놉니다. 그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니까 추상적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 우리가 좋은 사람들 만나서
큰 대화 나누고 절대 바이러스 그 증거 못 합니다. 접근이 안 돼.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정신적으로 이렇다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내한테 균도 올 수 있고 어떠한 환경도 올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꼬시러 올 수도 있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막 그럴 때 이제 정신적으로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법 듣고 있어요. 아, 정법 듣고 좋은데 누가 내가 정법을 듣고 있으면요 나는 지금 정법을 듣고 있습니다 딱 내놓기만 해도 체포조가 와갖고 가요. 도망가. 아, 이 사회 지금 체포조가 많습니다. 이 체포조가 왜 많으냐 하면 혼동 속에 살고 있으니까 체포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하고 맞는 사람 우리한테 가자고 지금 잡으러 와요. 이거 다 체포조야. 근데 이 체포조가 왔을 때, 아, 정법 같이 들읍시다. 이렇게 하면 도망가 버리. 딱 요거. 체포조들이 제일 잘하는 게 지금 정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 넘어간다는 거 다 알아요. 왜? 질량이 높아갖고 저거 말을 들으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움직인다라고 요와 정법만 먼저 내밀면 구창케 안 하고 가버려. 체포조 가면 알죠? 네.